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나이에 이제 혈압까지를 자주 신경을 쓰지는 않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만 하더라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특히 어르신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요. 방심하는 사이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시켜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고 고혈압은 하죠.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눈 뜨자마자 혈압을 재는 게 좋은데 잴 때마다 기계를 꺼내는 것도 번거롭고 또 정확한 측정이 되는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거 하나면 참 간편하겠더라고요. 바로 C사의 손목형 혈압 밴드입니다. 아니 그냥 저게 사실 요즘 많이 하는 스마트워치처럼 생겼는데 저걸로 혈압을 잴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한의원 가면은 선생님들이 손목 위에다가 동맥을 가볍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맥박 체크 하시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손목형 혈압 밴드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팔에 공기 주머니를 차서 재는 기존 커프 혈압계 방식과는 좀 달라요.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혈압 밴드를 손목에 채워주신 뒤에 손에 최대한 힘을 빼주셔야 되고요. 밴드의 높이가 심장 높이에 위치할 수 있게 올려주세요. 혈압 측정 버튼을 2초간 눌러주시면 측정이 시작이 되는데 혈압은 약 50초간 측정이 되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현재 나의 혈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목에 밴드만 착용해주면 주기적으로 혈압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동안 번거로워서 못했던 혈압 관리 편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혈압을 측정해주는 거면은 왜 손목에 차긴 좀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거웠으면 소개도 안 했습니다. 이 제품은요 무려 43g의 무게로 일반 선글라스 무게만큼 가벼워서 손목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요. 실제로 시계 기능도 있어서 평소에는 그냥 시계 대신 쓰셔도 되니까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이거 선물하셔도 너무 좋겠더라고요.